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포에서 식당을 하고 계신 분이 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이 갑자기 이제 재개발이 되니까 나가라 라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영업하는 곳에서 8년 동안 식당을 운영을 하셨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나가야 되냐라고 물어오셨어요. 네, 우선 여기가 이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겠죠.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영업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영업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이때 영업만 그냥 하고 있다고 해서 영업 보상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재개발 조합에서는 특히 이 영업 보상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책정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영업 보상이라는 게 보상 대상이라던가 뭐 그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 보니까 재개발 조합에서는 좀 이 영업 보상에 대해서 좀 고무줄처럼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몇 백만 원 줄 테니까 뭐 언제까지 나가라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최대한 좀 영업 보상을 받고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사업지의 상황이라던가 개인별 사정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좀 전문가에게 맡겨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영업보상 금액이 뭐 크지가 않다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모이셔서 뭐 영업보상 그 증액 절차를 진행하시면 그럼 소송 비용을 많이 절감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영업보상 금액이 좀 상당히 크다거나 아니면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특수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단독이나 좀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소소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일수록 사실 영업보상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보상을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영업보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할 때 필요한 허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받아서 사업인정 고시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도 그냥 그 무허가 건축물이나 뭐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되고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만 이제 영업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영업을 할 때 필요한 허가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분처럼 이제 식당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또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어려운 거는 언제부터 영업을 해야 되느냐예요. 그래서 여기 그 요건에 보시면은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제 영업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법에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좀 실무상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 이게 그 재개발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들어가서 영업을 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영업 보상을 해주는 게 취지에 맞기 때문에 정비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열람 공고한 날 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영업을 한 경우만 이제 영업 보상 대상이 된다라고 판결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무상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2012년 8월 2일에 법이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 인정 고시일이라는 거를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아예 못을 박았죠. 근데 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은 그럼 대충 언제쯤이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재개발 사업이 막 시작된 단계 아주 극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일단 재개발 구역 지정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대략적인 개요, 그래서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비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절차가 바로 정비 계획 공람 공고 절차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진행이 되고 나면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재개발 사업이 막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날짜는 이제 보통 인터넷상에 별도로 고시가 되기는 하는데 뭐 찾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합이나 구청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영업을 승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영업을 이분이 시작한 거는 뭐 정비계획 공남 공고일 이후인데 뭐 기존에 있던 영업을 좀 승계를 하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승계를 하신 경우에도 또 영업보상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을 좀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건,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간혹 뭐 인테리어 업체라던가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막 장사를 하는 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조합에서 이제 영업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보상 대상에서 아예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적극적으로 다투셔서 영업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공익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좀 복잡해요. 조문으로 보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과 그리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4개월치 휴업에 따른 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영업 이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뭐 카드 매출이라던가 현금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휴업 기간이 4개월보다 길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객관적으로 밝혀서 이제 그 실제로 휴업한 기간만큼 또 이제 손실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게 다른 데로 옮겨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가 안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최대 2년치까지 폐업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애매한 경우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좀 적극적으로 다투실 경우에 이제 휴업 보상은 원래 4개월치만 받을 수 있는데 최대 폐업보상으로 인정받게 되면 2년치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영업보상금이 좀 많이 증액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영업보상을 받지 않으면 건물을 안 비워주시면 됩니다. 이 법원에서는 조합에서 이제 영업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기 전까지는 건물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영업보상 대상에서 뭐 아예 제외가 된다라고 통보를 받거나, 뭐 영업보상금이 내가 생각하는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업보상을 비롯해서 뭐 이제 건축물이나 토지 뭐다 포함된 손실보상금이 뭐 상당히 크다, 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독으로 진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조건의 분들끼리 모여서 소소로 진행을 하시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확실히 이제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보상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상금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리하는 경우가 저희도 많은데, 이때 이제 전략을 제대로 짜서 대응을 하면 사실 이제 손실보상금을 뭐두배 이상 올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체에서 아예 재청을 시켜서 존치를 한다거나 뭐 대토 보상을 받게 한 사례들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좀 보상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보상을 받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제 크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셔서 이제 영업보상이나 여러 가지 손실보상 증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